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우리는 어떤 좋은 뜻, 좋은 신호를 선택하면 유전자의 반응은 조건 반사적으로 일어나서 자연치유 조건 반사라는 것이 일어난다. 그렇죠? 개가, 파블로 박사의 개가, 우리 주인은 나를 사랑해서 맛있는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긍정적인 쪽을 선택하면, 네. 긍정적인 유전자 반응이 일어난다. 그 유전자를 조절하는 것은 개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초자연적인, 그렇죠? 초인간적인 전지전능 차원에 우리를, 우리 유전자 하나하나를 돌보는 존재, 즉 사랑에 의하여 유전자는 조절이 되고 있다. 우리의 무의식 중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과학자들이 이 의식과 무의식에 대하여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의학계에서 죽는다는 것은 의식이 없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뭐 죽으면 의식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의학이 발달하면서, 특히 마취학이 발달되면서, 여러분 전신 마취를 시키면 의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도 없어요. 네. 배를 째가지고 6시간, 7시간 수술을 해도 하나도 몰라요. 의식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그래서 참 의학계에서 놀랐습니다. 아, 의식 없이도 살아있구나. 그러면 살아있기 위해서는 이 복잡한 유전자의 작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있을까? 우리 인간이 의식도 없는데. 예. 네.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 내 팔을 쫙 찍어봤어요. 내 모든 활동이 정기적으로 쫙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나와. 그래서 그 의식 있을 때그뇌 활동을 100%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신 마취를 시켜가지고 의식을 완전히 없애버렸어. 그리고 뇌파를 찍어 보니까 아직도 뇌는 뭐예요? 활동하고 있게 하는 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활동 안 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있을 때 100%를 그렸죠? 100%. 그럼 의식이 없을 때는 몇 프로 활동하고 있을까? 한번 때려보세요, 그냥. 예? 네? 네. 자, 의식이 있을 때는 100%였어. 근데 이제 전신 마취시켜 의식 하나도 없어. 몇 프로? 몇 프로가 활동하고 있냐? 예? 100% 같으면 의식이 있죠. 95%가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라는 의식 부분이 뇌 활동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몇 프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사실 우리 의식이라는 것은 이거는 5% 이내예요. 유전자의 활동 조절이 모든 우리의 생존을 유지해주는 이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이런 활동은 내 의식과는 상관이 뭐예요? 없이 일어나는데 그게 95%야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의 자연 치유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요? 95%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여러분 유전자 끄기만 합니다. 미워 죽겠다, 열받았다, 기가 막힌다. 맨날 끄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그 5%의 의식이 뭐예요? 긍정적으로 변해야지. 그렇죠. 더 이상 유전자를 좀 끄지 말아야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게 100%라면, 이게 100%라면, 이 파란 부분이 무의식이야. 의식은 요거밖에 안 돼, 요거. 5%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앞으로 좀뭐 인간의 무슨 특별한 방법으로 병날 수 있다는 생각은 좀 뭐예요? 버리세요. 이게 다 우리는 알수 없는 이 차원, 이 전지전능한 우리를 사랑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모든 이 복잡한 유전자의 조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무의식에서 돌아가는 것을 이 5%가 방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방해시켜요? 네, 걱정, 두려움, 의심, 네, 분노, 증오, 진선미의 반대편, 섬.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이 자연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다가 보니까 내가 일생 동안 내 몸에서 생기는 암세포들을 잘 죽여가면서 암의 자연 치유가 잘 되고 있었는데 조건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되고 있었는데 어느 땐가부터 그것을 내가 방해하고 있었다. 여기 저 희끄무리 한 데는 뭐라 그래요, 이거? 아, 생각이 뭐예요? 날듯 말듯 이런 걸 잠재 의식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의식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놀라운 사진이 있습니다. 엄마고, 얘들은 미숙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호흡이 잘안 돼서 이렇게 호흡기도 달아놓고, 이런 애들은 어디서 키워야 돼요? 예? 인큐베이터에서 키워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크고 있어요? 예, 엄마가 품고 있어요. 왜 저럴까? 예? 자, 의학계에서 엄마가 품는 것이 인큐베이터보다 뭐예요? 더 낫다라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예. 아시겠죠? 자, 이게 뭐냐면, 이 미숙아들은 이게 만삭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10달이 안 돼서 났어.
7개월, 뭐, 6개월 어떤 때는. 그래서 나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충분히 발달하지, 뭐요?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계속 젖을 먹이면서 이게 발달시켜야 돼. 인큐베이터 안에서. 인큐베이터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애기들은 이 미숙아들은 이뇌 체온 조절 중추가 있습니다. 체온 조절 센터. 그 뇌세포들이 있는데 그게 잘 발달해 있어야만 성숙해야만 이 체온을 일정 체온으로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 안에 얘들 넣어놔야 돼요. 그래서 애기의 체온이 떨어졌다 싶으면 뭐예요? 인큐베이터에서 그 히터가 돌아가. 그러면서 체온을 일정하게. 그 애기 체온이 다시 올라갔다 그러면 인큐베이터에 있는 그 히터가 꺼지고. 그래서 조절해 줍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엄마 품에 이렇게 안고 있어도 체온 조절이 된다는 사실이 발견됐어요. 아기는 자기 체온 조절 못해. 왜? 체온 조절 센터가 아직 뭐예요? 미발달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기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알아서 해야 돼. 그렇죠? 애기 체온이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체온을 올리자. 활주한 산소 들어가서. 아무도 못해요. 응? 이러면 자기 체온 올릴 줄 아는 사람. 앉아가지고. 0.5도만 올라가라. 안 돼요. 아무도 못해요, 그거.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엄마는 그냥 품고 있는 거야. 있는데, 저절로 돼. 애기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엄마는 몰라요. 엄마 체온이 싹 올라가. 그리고 애기 체온이 이제 충분히 올라가면, 엄마 체온은 더 이상, 엄마가 자기가 조절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을, 엄마 애기 체온 동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Maternal Infant Thermal Synchrony 이라고 합니다. 체온 동조 현상. 이게 신비롭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될까요? 이 아기들이 미숙아들의 체온이 떨어지면 엄마 뇌, 엄마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가 있다고 센터가. 그 센터에 뭐가 가야 돼? 신호가 가야 돼. 그래서 체온을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만 싹 올린다. 엄마는 몰라요. 여러분 몸 안에 지금 유전자들의 상태가 회복되는 것은 이런 작용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차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한 뭐예요? 초인간적인 생명파 차원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코끼리의 상아가 없어지는 현상이나 이 미숙아를 살리려고 하는 어떤 뭐예요?
그 사랑이, 이 우주적인 사랑이 엄마의 체온 조절을 센터, 중추를 조절해서, 엄마의 체온을 조절해서 아기의 체온을 봐요. 유지하려는 그러한 돌보심, 그러한 사랑이 우리 모든 인간을 봐요. 돌보고 있다. 아, 예. 이번기는 참 무뚝뚝해요. 정말 그렇게 신기하네. 이러면서 감동.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이런 이제는 지금 여러분 치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쑥스럽더라도 그 감동 차원에 조금 여러분의 마음을 그걸 옮겨야 돼요. 그래서 이거 먼저 하는 사람이 박수 먼저 치는 사람이 장땡이요. 아시겠죠? 근데 어떻게 입에 오기는 정말. 너무 점잖으신 것 같아. 그래서, 자, 정말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신비롭다. 이렇게 신비롭다는 것은 결국 신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뭐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 일지라도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는 믿지를 뭐요? 않고 계십니다. 다 어떤 식으로 믿어요? 뭐 열심히 나가고 돈 많이 내면 복줄 거고, 사업 잘 되게 해줄 거고, 이런 차원 아니에요? 그런 걸다 무슨 신앙? 기복 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복 신앙은 그건 신앙이 아니고, 그거는 미신이에요, 미신. 그거는 무속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신앙은 뭐라고요? 생명 차원이야, 생명. 생명 차원. 그래서 이건 아주 극도로 과학적이에요. 무속적인 건 과학적이 아니죠. 그거는 뭐야? 알랑방구야. 그거는 신한테 뭐 바치는 거요? 뇌물. 이런 이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차원을 여러분 벗어나셔서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 교인 아니신 분들이 더 뭐예요? 더 쉽게 그냥 이 우주에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기라고 부른다. 기, 그렇죠? 이 우주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는 뻥이 아니라 이 우주 공간은 뭘로 채워져 있구나? 기로 채워져 있구나. 이 우주 공간에 그 기라는 것이 있는 거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그 기의 본질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이 우주 공간이 기로 채워져 있다는 말을 그 단어가 뭐예요? 그거를 공기라 그럽니다. 여러분, 공기. 우리는 지금 현재 공기 그러면, 공기 그러면 뭐예요? 탄산가스, 질소, 산소, 뭐 이런 거 생각하죠? 아니에요. 이 동양에 공기라는 단어가 탄생했을 때는, 산소가 뭔지도 몰랐고 질소가 뭔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럼 뭐를 보고 공기라고 그랬다고요? 이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는 기를 공기라 그랬다. 예. 그러니까 이 동양 철학은 서양 철학 사상보다 뭐예요? 벌써 더 깊다. 서양 철학은 물질적이었는데, 우리 동양 사상은 뭐예요? 그 우주 공간 안에 있는 어떤, 네. 그 에너지를 우리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의학에서는 기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이제 서양 의학도 기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지금 입장이 돼 있습니다. 왜? 유전자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기가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대 의학은요, 아주 입장이 곤란해져 있어요. 기를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한방에서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 기 알고 있었는데? 이러면 현대 의학이 뭐예요? 자존심 상해. 그래서 기를, 그것 때문에 기를 인정도 못하고. 없다고 할 수도 뭐예요? 없고. 네.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유전자를 회복시켜요? 기가 있어야 회복시키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 기의 본질을 알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 중국 동양 사상이 이제 기 사상인데, 이 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기의 본질이 뭐냐를 설명을 잘 못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래서 그기 얘기를 하시는 한방 선생님들을 제가 여러 번 만나가지고, 저는 옛날부터 그 기라는 것이 무언가 이 기라는 게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현대의학을 공부하면서도. 그래서 그 한방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 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본질이 뭡니까? 그러면 그 한방 선생님들이, 기라는 것이, 그 기가, 기는 기지요. 이런 대답밖에 없었어요. 그 기가 실제로 뭐냐? 자, 여러분이 이제 압니다. 그 기가 실제로 뭐예요? 아이고, 자, 보세요. 이거 아는 것이 힘인데, 가르쳐 줘도 모르니까, 이게 참, 그렇죠. 자, 기는 첫째 뭐예요? 힘이다, 그랬잖아요. 힘. 근데 그 힘의 본질은 뭐다? 진선미다. 그것을 다 합하면 뭐예요? 그 사랑 속에 있는 힘이다. 그 힘은 전지전능성이 있다. 초인간적인 힘이다. 근데 이렇게 딱 정리를 해야지, 여러분 마음속에서. 네. 배워놓고 또 기가 뭐냐 보면 그 기라는 것이, 이래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거를 깨닫고 나서, 이 한방이 이제 중국에서 5천년 전부터 시작한 건데, 그때부터 기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 기의 개념은 5천년 전에 중국에서도 있었고 성경에서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뭐로 사람을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다. 그 말은 맞아. 그렇죠? 사람은 흙이니까. 근데 그 흙덩어리로 사람을 만들어놨는데 사람이 살지는 못해. 숨도 안 쉬고. 근데 어떻게 하니까 살아났다? 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났다.
그게 기지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몸으로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몸이 있고 거기에다가 뭐가 들어가서 생기로 전자제품하고 꼭 같으니까요. 전자제품이 그 혼자서 살아있습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전기가 들어가야 돼. 그거하고 꼭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전자제품, 전기제품의 기는 전기고 우리의 기는 뭐예요? 생기야. 그건 사랑이야. 그건 진선미야. 그러니까 전기제품들은 진선미 아무리 얘기해도 감동 하나도 안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기제품처럼 살면 안 돼. 인간으로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진실을 배워서 알아야 되고, 예, 선을 알고 감사를 알아야 되고, 예, 아름다움에 감동할 줄 알고, 예, 용서할 줄 알고, 예, 포용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이게 이제 사람다운 사람. 안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뭐 전기제품이나 꼭 같죠.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 목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인간이 아니라 목석. 인간은 진선미에 감동합니다. 네. 자, 그래가지고, 그런데 요즘은요, 이 진선미 사랑이라는 개념이 특히 젊은이들 세계에서 쫙 빠지고 있습니다. 전부 뭐밖에 없어요? 네? 진선미 사랑? 웃기지 말아요. 네? 기술, 능력. 네? 이래서 앞으로 유전자 쫙 꺼질 겁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무섭게, 무섭게. 본질을 상실해. 생기가 없어지고 그저 실력, 스펙, 예? 이런 것만 막 꽉 숭상하고 그 마음 속에 나는 이런 것을 깨달았다. 아, 감사하다. 아름답다. 예? 예. 이런 거는 점점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소위 체온 동조 현상 얼마나 신비로워요. 그래서 이 우주에는 이 사랑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 생기는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게 있어서 이것도 뭐예요? 결국 엄마와 아기를 뭐예요? 사랑하는 그 기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 여러분의 병도 이 기 때문에 낫게 됐다. 그래서 철저히 그 기에 나의 5%의 의식을 어떻게 거기다 갖다 맡겨야 돼. 진선미.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한방에서도 보면 그 기가 뭐냐. 그래서 제가 많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이 황제 내경이라는 그 큰 5천년 된 책이 있습니다. 참 중국은 5천년 전부터 벌써 글자가 있어가지고 이 책을 만들어낸 참 이 놀라운 민족이에요. 하여튼 이제 이 황제 내경이 이제 이렇게 심지어는 지금 이런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황제내경 속에 태시천원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여기에 기가 딱 정의가 되죠. 기는 무엇이다? 진리의 무엇이다? 영이다. 진리의 정신. 그러니까 진리의 정신이라는 것은 진실을 뭐요? 아는 마음이야. 그것이 힘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 예. 5천년 전에도
제가 여러분께 강의하고 있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뭐예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여러분, 진선미.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좀 다르게 살아야 돼요. 산을 봐도 그냥 보지 말고 어떻게 봐야 돼? 산이 정말 아름답구나. 설악산 정말 멋있구나. 멋있으면 왜 멋있는지 이런 걸좀좀 살펴보세요. 꽃이 이쁘면 왜 이쁜지. 그래서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엄마는 이상구 박사 강의 안 들어도 모든 엄마는 뭘 알아요? 아기를 어떻게 기쁘게 해주면 건강하다는 거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아기한테 어떻게 해요? 까꿍 그 아기를 웃기면 아기는 웃을 때 유전자가 더잘 켜지고 건강해진다는 거는 안 가르쳐도 알아요. 우리 유전자 안에 이미 그게 입력이 돼 있어요. 네. 여러분,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자, 여러분, 여기에 꽃이 이렇게 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 꽃이니까 핀 거지, 뭐.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 꼼짝도 안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뻐요, 안 이뻐요? 아, 여러분이 이제 꽃을 자세히 보면, 아, 이쁘다! 그때 유전자가 뭐예요? 켜져. 그러면 이 꽃이 가지고 있는 목적, 뜻, 그 사명, 그 뭐예요? 여러분의 뭐예요? 유전자를 켜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의 유전자를 켜주기 위한 노력이야. 그래서 유전자를 참 만들어가지고 요런 모양, 요런 색깔, 요런 꽃, 요런 향기를 낼수 있도록 탁 만들어 가지고 딱 꽃을 펴주 줘요. 그건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존재가 여러분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깎고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깍공을 없애는 이론이 뭐게? 진화론이란 겁니다. 그냥 그렇게 진화. 그러니까 이 진화론은 이 기, 공기, 이 우주 공간 안에 있는 뭐예요? 그러한 위대한 어떤 뜻, 사랑, 이런 것을 싹 무시하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그래서 이제 진화론은, 진화론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벌납이 꽃을 낳고, 진선미 뭐예요? 그 사랑 차원을 자꾸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 공기, 이 우주 공간에 정말을 채우고 있는 이 놀라운 뭐예요? 기, 사랑, 진선미 이거를 인간들로 하여금 볼수 뭐예요? 없도록 해가지고 메마른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하여 자꾸 기가 막히고 기가 떨어져서
유전자를 꺼트리는 거예요. 네. 그런 사회 속에서 더 이상 뭐예요?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길을 사랑이라고 그러고 생기라고 그럽니다. 석가모니 선생님은 이 길을 뭐라 불렀게? 공이라고 부릅니다. 공. 예. 이 공. 공을 알아라. 이거야.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은 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이라는 것은 이 우주 공간을 공간이라 공이라고 부르는데 그 공이 텅 빈 것이 뭐예요? 아니라 이 속에 뭔가가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그 채워져 있는 게 뭐게? 그게 대자대비다 이 말입니다. 대자대비가 뭐예요? 사랑이지. 예. 그래서 석가모니는 자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죠. 맞아요, 맞아요. 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이 본질은 모르고 자꾸 뭐예요? 뭐, 우리 아들 변호사 시험 붙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는 무속이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뭐예요? 네 글자. 공즉 시색염. 네. 반야심경에 나오고. 공즉시색. 네. 공즉시색이란 말 뭐예요? 자, 공이 바로 무엇이다? 색이다. 네. 여기서 색이란 말은 색깔이라는 말 뜻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다 이 말입니다. 색. 그래서 공이야말로 진짜 실체다라는 말이 공즉 시책입니다. 시색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이 우주 공간이 그 대자대비로 채워져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고 자꾸 이 세상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공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다. 권력이다. 명예다. 이렇게 속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은 내가 죽어버리면 있어 없어? 아무도 아닌 거야. 뻥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찾는 것은 찾는 것, 그 실체, 돈이 색이다. 예. 너희들이 찾고 있는 실체, 돈, 명예, 권력은 알고 보면 무엇이다? 뻥이다. 그래서 공이 진짜 실체지. 너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뭐예요? 권력이나 부나 명예는 알고 보면 뭐요? 뻥이다. 그래서 공즉 시색, 색즉 시공. 크으, 위대한 가르침이죠. 예. 이거를 이제 탁 깨달아야 된다. 어. 그래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인생이 한 차원 낮아요. 낮아가지고 맨날 어떤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맨날 관심사가 뭐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뭐 주식이 올랐네 떨어졌네 뭐 어쩌고 저쩌고 응? 그밖에 관심 없어. 실제로 존재하는 왜? 그 키, 그 대자대비, 그 사랑, 진선미, 내 생명을 보호해주는
관심 없어. 그리고 돈을 위해서라면, 권력을 위해서라면, 내 건강도 기꺼이 뭐예요? 기꺼이 희생시키면서 살아가고 그러다가 병나면 그 기의 부족 때문인 줄을 모르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병원으로서 고쳐달래. 병원에서 기 넣어주는 의사 있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어떤, 자, 근데 기 넣어줄게. 헐리야! 그런 기 받아가지고 병 났습니까? 진짜 병 낫는 기는 뭐예요? 바로 진선미, 사랑이 본질인 그 기가 여러분을 태어나면서부터 돌보아왔고 아직도 지금 병 걸렸을 때더 돌보아주고 싶어하는 그 사랑이 진짜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기다. 이렇게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인들은 참 여기를 잘안 오려고 그래요. 왜안 오려고 그래요? 가긴 가야 되겠는데 어때서 못 온다 그래요? 이상구 박사가 안 시켜오라서 못 온다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안 시켜라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와서 깨름칙한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이렇게 저는 여러분 안식교를 선전하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게 뭐예요? 아닙니다. 저는 사실상 안식교하고 지금 어떻게 돼 있게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교에서는 지금 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야 될지. 저는 쫓아내고 싶으면 뭐요? 쫓아내라. 나는 교단하고는 상관이 뭐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장로교인으로 있을 때 제가 안식일 교회로 옮긴 이유는 안식일 교회가 최고다. 이렇게 확신이 가서 옮겼는데, 나중에 최근에 들어와서 공부를 조금 더 심각하게, 이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공부를 해보니까 아주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안식일 교단뿐만 아니라, 장로교회는 장로교단으로서 뭐예요? 결정적인 문제점이고, 천주교회는 천주교로서 결정적인 문제점이 이거를 이제 저는 장로교에서 나온 이유가 그 결정적인 문제 때문에 근데 다각 교단마다 완전한 교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질이 좀 어떤 성질이에요? 현대의학도 공부해보니까 이거 뭐예요? 이래가지고는 병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아. 그러면 저는 이병 낫는 의학을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그래서 이게 자꾸 옮겨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을 하다가도 뭐예요? 아, 이거 아니다. 하고 나오는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옛날부터 가르치는, 그래서 저는 안식일 교회의 지금 문제점은 이거다를 딱 밝혔어요. 그 책을 썼어요. 그 저기 쓴 책이 안식일 교회의 문제점은 이거고 이렇게 흘러내려왔고 이렇게 개선이 되어야 한다. 그거를 쫙 밝혀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안식일 교인으로 만들까 봐 걱정은 절대로 하시지 뭐요 않길 바랍니다. 저는 어떤 교단을 옹호하는 것은 그거는 관심이 없고 오직 뭐를 찾아야 된다? 진짜 진리를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걱정하시지 뭐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이것이 그 뭐가 문제냐 하는 얘기는 나중에 틈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아주 결정적인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 미숙아도 엄마가 돌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돌보는 거예요? 예. 사랑이 돌보는 거예요. 그렇죠? 내 몸을 내가 돌보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내몸 속에 생긴 암세포를 누가 죽여주고 있는 거요? 그렇죠. 사랑이. 그 사랑을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불러도 되고, 생명이라고 불러도 되고, 기라고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놀라운, 이제, 그러면, 자, 이 엄마, 이 아기 미숙아를 안고 있는 이 엄마. 자, 여기에 보이지 않는 공이, 그렇죠. 이 엄마의 뇌세포의 유전자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핸드폰도 보이지 않는 뭐예요? 전파 신호가 있잖아. 그렇죠?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즉,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이다. 보이지 않는, 그렇죠. 어떤 그 생명 신호에 반응하고 그래서 보면, 여러분, 그래서 저녁에 우리가 뜻이 있는데 결국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데 그 뜻에는, 자, 좋은 뜻이 있고, 그렇죠? 좋은 뜻, 나쁜 뜻이 있다. 자, 좋은 뜻은 긍정적이다. 그것은 사랑이다. 그것은 진선미다. 그래서 그런 것, 좋은 뜻들이 우리 유전자를 생명적으로 작동시킨다. 그래서 좋은 뜻은 생명적이다. 자, 나쁜 뜻은 반대로 뭐예요? 유전자를 꺼서 나를 죽이는 무선적이다. 사망적이다. 결국은 좋은 뜻은 알고 보니까 뭐더라? 사랑이다. 그런데 사랑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에 씨앗을 그 나를 죽이는 거야. 그런 건 사랑이 좋은 뜻이 아니야. 그러면 어떤 사랑이 좋은 사랑이고 어떤 사랑이 나쁜 사랑이냐? 이거를 구별해야 돼.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속상해 죽겠어. 사랑하면서 속상할 때가 언제예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뭐요? 안 해주는 게 속상해. 그럼 그게 사랑이요? 이기심이요? 이기심이요. 우리는 이기심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 사랑,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속상하고, 예. 이럴 줄 알았으면 사랑이란 거 하지 뭐요? 말 것을. 큰 이기심이다 이 말이야. 큰 욕심이다. 이거를 쓴 것을 세속적 사랑이라 그래. 이런 것을 육적 사랑, 세상적 사랑이라 그래. 사랑 아닌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다.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사랑이 뭔지, 이를 진짜 사랑이란 게 뭔지 모를 때. 그 당시 우리 집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지금 집 사람도 좀 닮았지만, 완벽주의야, 완벽주의. 그래서 뭐가 어정쩡해 돼 있는 것을 보질 못해.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뭐요? 그래서 제가 좀 집 사람 피곤할까봐, 여보. 저 설거지 내가 해놓을게. 당신 빨리 가자. 왜? 빨리 가서 자야 돼. 에? 에. 안 그러면 또 내일 아침에 뭐예요? 몸살해서 못 일어나. 그래 이제 제가 이제 해놔. 해놓고 이제 저는 잘 준비하는 거 이제 샤워하고 뭐 어쩌고 뭐 정리하고 이러면 이 사람이 자는 척 하다가 일어나서 뭐예요? 제가 샤워하고 있는 동안에 부엌에 싹 가서 설거지 새로 해. 왜? 남편이 한 설거지가 깨름직해서. 그래 놓고 다음 아침에 뭐요? 못 일어나. 열 받아 안 받아? 그래서 제가 이제 열받으니까 화가 나. 왜 그 말이야? 좀 내가 설거지 해놓은 거 좀 가만 놔두지. 그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큰 소리를 막 열받아서 내면 여보 왜 그렇게 화를 내 그래? 그럼 제가 뭐라 그랬게? 당신 사랑하니까 내가 화내는 거 아니야? 성경에 보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 이렇게 돼.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서 와 내가 하는 사랑이란 이거는 웃기는 거였구나. 예? 이걸 이제 깨달아가는 거야. 예? 그러면서 조금씩 성숙해가는 거야. 영적으로. 그게 이제 영적 성숙이란 거야. 아, 사랑이란 게 결국은 뭐예요? 마누라가 못 일어나서 아프니까 결국 아침 식사를 못 얻어먹으니까 그게 열받았어. 응? 그래서 내 말 들었으면 내가 아침밥 잘 먹고 갈 텐데 내 말 안 듣고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굶고 직장에 가잖아. 그게 무슨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랑은 스트레스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사랑은 그거는 이기심이요 욕심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랑이 진짜 진실된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랑이 진짜 선해요? 아니에요. 그런 사랑이 진짜 아름다워요. 진섬이 없어. 예? 까발려놓고 보면 사랑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만 있지 그 속에 진선미 감동 별로 없어요. 예.
그런 사랑, 이런 나쁜 사랑, 사망적 사랑을 조건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왜? 사랑에 뭐가 있다? 있어야 된다? 조건이 있어야 된다. 조건이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내 말대로, 내 원하는 대로 잘 뭐요? 해주면 내가 사랑할 거고, 안 해주면 나는 열받을 거고. 그건 이기심. 그렇죠. 조건적 사랑. 이 조건적 사랑은 결국 뭐예요? 이기심이요. 무슨 심이다? 욕심이야. 즉, 상대방을, 뭐예요?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부려먹는, 먹고 싶어 하는 이기심, 욕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식 다 끝나고 신혼여행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싸움이죠. 그렇죠? 이제 이 두 이기심이 이제 진짜로 붙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사랑, 이 생명적인 사랑, 정말 이 온 우주 안에 가득 차 있는 뭐예요? 그 생기가 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조건적 사랑이 아닌 무슨 사랑?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사랑. 아무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 사랑. 예.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 받아봤어요? 예? 누가 줍디까? 엄마가.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무조건적 사랑을 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왜? 말 안 들으면 맨날 맞았어. 예. 예. 맨 맞았어요. 배철이로 우리 어머니가 아주. 근데 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구한테 받아왔냐면 외할머니. 제가 외손자 중에 뭐예요? 1번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외갓집에서는 상구 그러면 막 예, 막 다들 껍박하는 거예요. 우리 외할머니. 예. 그래서 외갓집에 가는 게 제일 편해. 우리 어머니 맨날 뭐 했냐, 뭐 했냐, 뭐 숙제 했냐, 뭐 다 이래가지고 또 뭐 시킨 거 해놨냐, 뭐 안 했다 그러면 또 야단 맞고 또. 그래서 어머니가 집에 계시면 혹시라도 뭐요? 또 뭔가 또 걸리면 또 뭐요? 또 꾸중덕고 매맞을 것 같아서. 근데 외가 집에 가면 무조건 사랑이야. 편해 안 편해? 편합니다. 예. 그래서 배탈이 나도 우리 외할머니가 만져주면 뭐예요? 그냥 배가 풀려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스트레스 받았을 때 우리 외할머니 생각만 하면 뭐예요? 스트레스 다 풀렸어요. 그래서 정말 이 무조건적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가 건강을 위해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뭐 엄마들은 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관계는 부부밖에 없어요. 알고. 예. 네. 그래서 무조건적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예. 네. 부부간에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적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이게 상상을 좀할 수가 없어요. 저는 기껏 상상해봐야 우리 외할머니 상상. 그러니까 이 외할머니처럼 무조건적 사랑을 해주면 안 시켜도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시켜도 외할머니 도와드리고 싶어. 그래서 모든 것이 뭐예요? 즐거워. 그러나 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의무적이야. 이걸 잘 해야만 칭찬받고, 잘 못하면 뭐예요? 벌받고 하는 이런 철저히 조건적.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대개 우리 사람들의, 우리가 엄마라도, 특히 우리 한국은 철저히 조건적입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뭐 하고 하는 거예요? 조건하고 결혼하잖아요. 조건.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정도 조건이면 마 됐다. 그 사람이 가지는 사랑에 대한 가치를 별로 부여하지 않다. 그 정도 조건이면 됐다. 네. 그 정말 조건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 조건적으로 우리가 자꾸 그 조건적으로만 가다 보면 결국은 진선미가 뭐예요? 점점 부족해져요. 성격이 좀 그렇게 문제가 있더라도 그 정도 조건이면 됐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특히 이 투병을 하시면서는 정말 이 무조건적 사랑이란 것은 알고 보면 현실적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상당히 뭐예요? 이상적인 생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뭐냐 하면, 이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 외할머니, 그때 외할머니 무릎팍에 누워서 외할머니가 손톱 깎아주고, 그땐 가위를 가지고 깎았어요, 이렇게. 손톱 깎아줄 때 그렇게 편했고, 우리 외할머니가 뭐요? 귀도 후벼주고, 그럼 막 천국이야.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어떻게 돼? 편안해집니다. 그때 나의 뭐가 바뀌는 줄 아세요? 뇌파가 바뀝니다, 뇌파가. 그래서 이 뇌파를 보면, 이 뇌파가 건강하면 여러분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소위 베타파, 이 베타파라는 이런 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타파는 주파수가 빠릅니다. 여기 밑에 알파파보다. 그렇죠? 빠르면서 지극히 불규칙적이에요. 그렇죠? 그 이런 파를 스트레스파 혹은 잡념파라고 그래요. 이런 파가 여러분 몸 속에 생체 전자파로서 퍼지면은 여러분 유전자가 아주 싫어. 그래서 여러분이 애가 다 이런 파를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뇌파는 바로 이 알파파예요. 이 알파파를 유전자가 제일 좋아합니다. 알파파라는 게 특징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 잡념 있어 없어?
잡념 없어요.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진선미에 집중하고. 그래서 진선미가 들어가면 여러분이 강의 중에서 아 이거 맞는 말이야, 정말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의 강의 시작 전에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해요. 세상에. 네. 이렇게 변할 때 여러분의 유전자가 이 알파파를 제일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가 있는데 그 파를 감마파라고 그래요. 이 감마파는 이거보다 속도가 세 배나 빠릅니다. 막 삐죽, 진짜 삐죽삐죽한데. 이 감마파는 어떻게 생기게? 예? 예. 뭐가 열렸을 때? 예, 뚜껑 열렸어. 예. 이 남편의 뚜껑을 제일 잘 여는 사람이 누구요? 아, 마누라들이. 어, 어, 어. 이 마누라들은 남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뭐예요? 여자가 남편을 주의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자들로서는 제일 뭐예요? 듣기 싫어요. 여러분, 주의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높은 사람이 뭐예요? 낮은 사람에게 줍니다. 아시겠죠? 남자들이 왜 그 잔소리, 소위 여자가 나보고 그거 앞으로 조심하라든지 이런 말 듣기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남자는 자기가 여자보다 뭐예요? 더 높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에게는 가장 중요, 이 사회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남자들. 서열이요, 서열. 예. 예. 여러분. 우리가 저기 닭을 키운다, 닭도 보니까 키우다 보면 뭐예요? 서열이 딱 정해져. 응. 그 서열이 안 정해지면 어떻게 해, 남자들아? 죽으라고 싸. 서열이 정해질 때. 응. 근데, 예. 여자는 남자를 자기가 서열이 높기 때문에 잔소리 하는 게 뭐예요? 아니라, 앞으로 그런 실수를 뭐예요? 하지 않도록 얘기를 하는 거를 남자 쪽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 네가 서열이 더 높아? 이렇게 받아들여. 그러니까 그게 열팍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보, 당신은 지난번에도 그런 실수 했잖아. 왜 그렇게 이번에 또 그런 실수를 했어? 그럼 이제 남편이, 글쎄 말이야, 참, 앞으로 조심해야지. 네. 그럼 그걸로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자는, 여자가 싫어하는 게 뭐게? 끝내기 싫어하는 것이 여자입니다. 네. 여자는 자꾸 뭐요? 말을 하기를 좋아해. 그래서, 앞으로 조심해야지. 여보, 알았어, 알았으니까 이제 됐어. 남자는 바로 여기서 뭐요? 그만하자. 이렇게 탁 하면. 여자는 이제 그만하자는 거는 절대로 안 받아들이더라고. 그러면서, 여보, 당신은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내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 당신 왜 그래? 그럼 이제 남편이 열받아 안 받아? 아, 받아. 허허, 알았대도, 이제 그만하래도, 참는 거죠. 예? 그래서 그만하라고, 그러면 여자가 뭐, 당신은 맨날 뭐 큰 소리만 내면 최고야? 뭐 자꾸 막, 이렇게. 그래서 막, 남자는 그렇잖아. 지금 뭐예요? 누르고 참고 있는데, 여자가 당신은 정말 우리가 부부야? 내가 말하면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어? 나는 왜 봐요?
닥쳐! 그러면서 막. 뭐를 잃어요? 이성을. 그걸 감마파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정말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남편이 고만하자 그러면 뭐요? 예, 막 고만하세요. 딱 다물고 고만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남자가 어떤 마누라를 만나면 제일 그런 고생을 많이 한 줄 아세요? 전직 교사. 교사 출신 마누라들은 맨날 학생들 뭐요? 네, 교훈 주고, 가르치고, 주의 주고.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제일 잘하는 게 교사 출신 마누라. 그리고 그 교사 중에 제일 그거 잘하는 교사는 교사 생활할 때 뭐 했던 사람이게? 훈육주임. 예.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훈육주임 출신이에요. 여러분은 저를 존경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예. 저는 지금 70이 넘어가지고 지금 75이 다 됐는데 예. 아직도 매일매일 훈육을 받으면서 사니까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되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너무 자연스러워 훈육하는 게. 저도 뭐 어떻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 이제 도가 트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은 도가 트야 되는구나. 도가 안 트면 계속 뭐요? 감마파가 되면 어떡해? 이제 다 꺼지게. 그러니까 내 생존을 위하여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의 투병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잘 해나가면 투병 생활이 아주 멋있어집니다. 예. 그 외에 여러분이 어떻게 투병하겠어요? 그래서 건강식하고 맑은 물 마시고 뭐요? 운동하시고 맑은 공기에다가 예. 무조건적 사랑을 배워가면서 뭐요? 도를 트고 이 이상 좋은 생활이 어디 있어?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뉴스타트예요. 이 뉴스타트가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